2년 전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던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 총선에서 지난 9월 선출된 새 대통령 소속 연합정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안정적인 개혁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김준호 월드 리포터입니다. 임기 5년의 국회의원 225명을 비례대표제로 뽑는 스리랑카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15일 오전까지 개표 결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소속된 연합정당 국가인민동맹은 6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볼 때 국가인민동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좌파 연합정당인 국가인민동맹 후보였던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국가부도 사태를 계기로 확보한 젊은 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지난 9월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부패한 기득권 정당으로 국회가 장악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9월 국회를 조기 해산했습니다. 과거 2020년 직전 총선에서 3석에 그쳤던 국가인민동맹은 조기 총선을 통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나 내 맡아 이해라 계시마 와가 두각네 막이 이제 사타 와가 두각네 이기라 배우는 힘다 앞이 매사리 마리마우트 헬라비 잔디디노 마리마우트. 다만 총선 투표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60% 안팎을 맴돌았는데 투표율이 75% 이상이었던 2020년 총선에 비해 15%포인트 가량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일이 평일이었다는 점과 지난 9월 대선에 이어 연달아 치른 선거에 피로감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야당 지도자들이 패배 예감에 대부분 유세를 포기한 것이 투표율을 낮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